문제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첫 번째 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바로 글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지문은 글이 첫 번째 부분에 인사말이 나오죠. 그리고 글쓴이의 상황, 글쓴이가 처한 문제점 이러한 것들이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에게 바라는 글쓴이의 부탁, 요청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글의 앞부분 인사말이 아니라 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인사말 그 앞에 언급되는 수신자에게 바라는 글쓴이의 부탁,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글의 앞부분에 인사말에 중점을 두지 말고 마지막 인사말 직전 부탁, 요청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글의 목적, 2018년 3월 고1 18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Name is Klaus. 이 글의 수신자입니다.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e opening of the new Sunshine Station Restore in Raleigh, North Carolina. 우리는 대단히 흥분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기쁩니다. 이 말입니다. Announce, 부정사의 이유, 원인을 나타내는 거죠. 흥분되는 이유, 기쁜 이유. Announce 하게 되어서, 발표하게 되어서 무엇을 발표하죠? North Carolina주 랠라이의 가장 최신의 Sunshine Stationery Store의 개점을 알리게 되어서. Stationery, 무슨 뜻? 문구류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새로운 문구점의 개점, 바로 그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As you know, 당신이 알다시피 The Sunshine Stationery Store has long been the industry standard for quality creative paper products of all kinds, and we couldn't have picked a better location for our next branch than the warm and inviting city of Raleigh. Sunshine Stationery Store는 오랫동안 industry, 산업이라고 하는 뜻이죠. Industry standard,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Quality라고 하는 것은 품질, 질 이러한 뜻이죠. 우리가 흔히 퀄리티가 있다 없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그래서 퀄리티라고 하는 표현은 고급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주 고급, 창의적인 종이 제품, all kinds, 온갖 종류의 종이 제품, 바로 그것에 대한 업계의 표준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보세요. couldn't,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비교급이 나와 있습니다. 된이 나와 있죠. 부정어 비교급은 최상급의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어 다음에 비교급이나 원급이 나오게 되면 최상급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사람인 경우엔 no one, 사물인 경우에 nothing, 이것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no other 단수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이나 원급이 나오게 되면 무엇무엇보다 무엇무한 것 혹은 사람은 없다. 무엇무만큼 무엇무한 것,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No other city in Korea is larger than Seoul. 한국에서 다른 어떠한 도시도 서울보다 크지 않다. 즉 무슨 말이에요? 서울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최상급의 개념이 됩니다. 비교급뿐만 아니라 원급을 써도 마찬가지죠. As large a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Never가 비교급과 함께 쓰이는 경우 종종 발견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have never drunk better beer than this.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맥주를 마셔본 적이 없다. 즉, 내가 마셔본 것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This is the best beer that I have ever drunk. 이렇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I never. 그 다음 문장 보세요. I have never met a kinder man than him.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친절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He is the kindest man that I have ever met.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문장 보세요. 우리는 더 좋은 위치를 무엇으로
our next branch, 우리의 그 다음 지점으로 더 좋은 위치를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warm, 따뜻하고 inviting, 매력적인 릴라이시보다 더 좋은 위치를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즉, 릴라이시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바로 위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We are thrilled to welcome you to the grand opening of the Rallies 2 on March 15th, 2018. Thrilled, 긴장된 이 말이죠. Excite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Welcome you, 당신을 환영하게 되어서 우리는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이유, 원인을 나타냅니다. 무엇으로의 환영, 즉 당신을 어디어디로 모시게 되어서 우리는 기쁩니다. 어디어디로? To the grand opening of Realize 2. 렐라의 상점의 개점식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당신을 모시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언제? 2018년 5월 15일에. The opening celebration will be from 9 a.m. to 9 p.m. 개막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속될 겁니다. A full 20 hours of fun. 여기에 나와 있는 of를 having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 한번 잠깐 볼까요?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있는 of를 having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컵이 커피를 가지고 있다. 즉 커피 한 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미를 가지고 있는, 즉 아주 재미있는 12시간 내내, 즉 재미를 가지고 있는 12시간 내내 이루어지는 개막 행사. We'd love to show you all the Realize Tour. We'd love to show you all the Realize Tour has to offer and hope to see you there on the 15th. 우리는 당신에게 Realize Tour가 제공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15일에 당신을 그곳에서 보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는 지문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인사말이 언급되죠. 그리고 글쓴이의 상황, 문제점. 여기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점의 오프닝,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편지 수신자에게 바라는 부탁, 요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표현은 Welcome you to the grand opening, 바로 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당신을 개막식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즉, 개막식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해결의 단서는 Welcome you to the grand opening 이 표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Hope to see you there 이러한 표현 속에서 우리는 글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신설 매장의 개업식의 초대, 바로 이것이 되겠죠. 4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9년 6월 고의 모의고사 18번 지문에서 글의 목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Dear Manager, I have been using your copy machines for several years. Have been using, 완료 진행형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커피 머신을 사용해 왔습니다. Since your products had never let me down before, I bought your brand new coffee machine, Morning Maker, on May 18th from your online store. Since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Since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뭐만 이래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또, 그렇죠,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since는 이유와 시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since, 무엇하기 때문에 because 혹은 as,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문장 보시면 since he made a mistake, we were very disappointed. 그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히 실망했다, 이유를 나타냅니다. since she lost her bag, we had to buy her a new one. 그녀가 가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 가방을 사주어야 했다. 시간을 나타내는 since, 뭐만 이래로. I have eaten nothing since yesterday. 나는 어제 이래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시간을 나타냅니다. 뭐만 이래로. Since he moved to the city, he has made much money. 그가 도시로 이주한 이래로 그는 아주 많은 돈을 벌었다.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Since는 여기에서 그렇죠. 이유를 나타냅니다. 당신의 제품이 let 사람 down,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제품이 과거에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유입니다. I bought your brand new coffee machine, morning maker. 나는 당신 회사의 신상품 커피 머신인 morning maker를 구매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언제? 5월 18일에. Unfortunately, however, this product has not worked well.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네요. Unfortunately,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however, 반전을 나타냅니다. 글의 목적을 묻는 질문은 어떠한 구조? 글의 앞부분에는 인사말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상황, 글쓴이의 문제점이 언급됩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신상품 커피 머신을 샀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점 발생, 바로 이 제품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Whenever I use this machine, 제가 이 기계를 이용할 때마다 My coffee does not get hot enough. 제가 마시는 커피가 제대로 따뜻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점 발생이죠? The terms of warranty indicate that if products have any problems, I'm entitled to receive a full fund within 2 months. Term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조건입니다. 조건, warranty, 보증서죠. 보증서의 계약 조건은 대디아 사실을 나타냅니다. 대절, 대절의 종속절과 주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대절의 종속절입니다. 만일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다면 다음에 표현 받으시기 바랍니다. May entitled to, 무엇말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저는 두 달 내 full fund, 전액 환불입니다. 두 달 내 전액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ince it has been less than a month, I want my money back. 여기서 이 since,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Include the copies of my receipt and guarantees concerning this purchase. 이 문장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문장의 주어는 그렇죠. copies가 주어입니다. 보호가 도치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사와 함께 쓰인 보어 혹은 부사구가 문장 앞에 쓰이게 되면 자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man who is content with his life is happy. 문장의 주어는 man이죠.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어가 굉장히 깁니다. 보호가 아주 짧죠?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문장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alf is the man who is content with his life.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쓰게 됩니다. 자동사 is가 주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It is certain that he will come soon. 그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에서도 certain이 문장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ertain is that he will come soon.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한 형태의 문장이죠. 문장 보시면 제 영수증과 보증서의 사본이 동봉되었습니다. Concerning this purchase, 이 구매에 관한 제 영수증과 보증서. I look forward to your reply and the resolution to my problem. Look forward to,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대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명사 혹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저는 당신의 응답과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대합니다. 글의 목적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편지 수신자에게 바라는 글쓴이의 부탁 요청입니다. 대체적으로 마지막 인사말 바로 앞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팁으로 앞부분의 인사말에 중점을 두지 말고 마지막 인사말 직전 부탁 요청에 집중하라. 이렇게 선생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전체의 구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인사말이 나와 있죠?
여러 해 동안 당신 회사의 제품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죠. 신상품을 구매했더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글쓴이 요청이 나와 있죠. 뭡니까? For fund. 전액 환불을 요청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되죠. 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대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인사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글쓴이 요청에 주목하라고 얘기했죠? Receive a full refund. 전액 환불입니다. 그렇다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 산 커피 머신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려고 2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18번 지문에서 글의 목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 was sorry to receive your letter. 저는 몹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 당신의 편지를 받아서 몹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Receive. 마음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 이유를 나타냅니다. I would like to see if there is some way we can address your concerns. 이 부절이 se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f가 명사절을 읽을 때 여기서의 if는 외도의 의미입니다. concern, 관심사죠. address, 주소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일을 처리하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사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아보고 싶습니다. if 확인됐죠? 외도의 의미입니다. As your supervisor, 당신의 상관으로서 I feel that you have performed well in your time with the company. 이 문장에서는요, in your time을 잠깐 괄호에 놓고 보세요. 그러면 performed well with the company 이런 문장이 되죠. 즉, 회사와 더불어 일을 잘 수행했다. 즉, 회사 업무를 아주 잘 수행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In your time, 당신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중에 세미콜론은 접속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Your departure would be of your last tools. Departure, 작별, 이별이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의 작별은 우리에게 큰 손실이 될 겁니다. In your letter, you make a reference to personal conflicts we have had with some of the others in our department. 당신의 편지에서 make reference to 무엇을 언급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Personal conflict, 개인적인 갈등. 우리 부서에 있는 몇몇 다른 사람들과 겪었던 개인적인 갈등. 바로 이것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departure 하려고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With your permission, I would like to ask the human resources to become involved and look for a way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뭐뭐 하고 싶습니다. ask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요. 목적어 나오고요. to 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sk를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Human resources, 인사부서를 말합니다. 인사부. 인사부가 become involved, 관여를 해서 look for, 찾다, 어떤 방법을 찾다,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다, 그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I'm hoping that you'll reconsider your resignation. 저는 당신이 당신의 사직을 재고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서에 있는 다른 몇몇 사람들과 개인적인 갈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사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마리아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Reconsider your resignation, 사직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Please allow us to try to keep a valid 마지막 부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Please allow us to try to keep a valid employee.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직원을 유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즉, 당신 같은 유능한 직원과 계속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서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마리아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직을 만료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원의 사직을 만료하려고 1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유형별 전략적 독해 글의 목적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